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제 내일 치러지게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도 오늘 밤 자정까지인데요. 막판 총력 유세전에 나선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운동을 마감하는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는 자신만이 지역 발전을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한창희 후보를 향해 자기 공약도 모르는 무능한 후보라 비판하고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허위 사실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한 후보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을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후보를 22만 충주 시민을 대표로 할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한창희 후보는 현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제1야당 후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를 향해선 이번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을 거론하며 새누리당과 이종배 후보를 공격했고 특히 성추행 의혹을 막판까지 거론하며 후보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시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종배 후보는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만큼 공직 후보자, 특히 국회의원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통합진보당 김종현 후보는 두 거대 정당 후보자 간의 다툼을 보며 진정한 새정치의 대안임을 강조합니다. 새누리당을 향해선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충주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자리를 나눠먹으며 보궐선거를 유발한 정당이라 비판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소신 없이 권력만 쫓는 인사를 공천하는 등 대안 없는 야당이라 비판하며 차별화했습니다. 이제는 기성정치에서 자유로운 보궐선거 판치는 충주정치, 낡은 정치 몰아낼 수 있는 새정치, 새인물 김종현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충주지역 7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당선자 윤곽은 밤 10시쯤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